70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생명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이므로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될수 없다. 여기 이제 본질 내용 침해 금지와 관련돼서 이제 상대설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우리 헌법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 하나 꼽으라고 하면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 헌법 37조 2항을 꼽을 것 같아요. 자, 기본권 제한과 관련돼서 자, 기본권 이제 제한에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이제 보호제 침구로 기억하는데 보호 영역을 일단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음란 개념이 나오면 예전엔 음란 개념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보호의 그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게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인지 직업의 자유의 보호 영역인지부터 이게 보호 영역이 기본권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호 영역을 일단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제한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한에 들어가는데 제한에 들어가는 방법이 37조 2항에 규정돼 있죠. 그게 목, 형, 방, 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형식은 법률로서. 근데 그 법률로서는 법률에 근거한 방법은 과잉금지 원칙으로 그다음에 내용은 본질 내용 침해 금지. 그래서 기본권 제한은 목형 박내 형식으로 들어가고 방법과 관련된 과잉 금지 원칙인데 과잉 금지 원칙은 목수 침법. 특히 이제 사례형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게 지금 제가 알려드린 이런 체계가 과잉 금지 원칙,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근데 우리나라 그 헌재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거의 통과를 하는데 어디서 주로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익의 균형성에서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가 여기서 결정이 주로 많이 돼요. 근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판례는 침해의 최소성하고 법익의 균형성, 특히 침해의 최소성 여기서 그 합헌인지 위헌인지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경우죠. 그래서 요 목적의 정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란 목적을 위해서 법률로서 근데 법률은 법률에 근거한 법률 유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방법은 이 과잉금지 원칙 그다음에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제한에 들어가는데 요게 요거에 위배될 때는 기본권 침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제 방법이 이제 논의가 되는 거고 요 근데 아까 요 이거는 목형 박내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과 관련된 거예요. 생명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기본권,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될수 없다가 아니라 여기는 상대설을 취해서 생명권 역시 37조 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 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생명권은 다른 일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구조와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 그럼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아니냐와 관련돼서 이와 같이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예를 들어, 어떤 흉악범이 있어. 막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죽였어.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을, 에 대해서 생명을 박탈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침해, 그 범죄가 너무 흉악하고 너무 이제 잘못을 많이 저지른 그런 예외적인 경우, 생명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이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지만 본질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상대설인 거죠. 그래서 다른 기본권과 관련돼서 뭐 재산권이라든지 뭐 이런 그 재판청구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영역이 있어서 그 경우에 이제 절대설을 취했는데 요 사형제도와 관련돼서는 상대설을 취했다. 그래서 김학성 교수는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뭐 절충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요게 그 위치가 그런 거라는 거.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자,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일반적 인격권에는 각 개인이 그의 삶을 사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자율 영역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부모의 권리는 어디서? 일반적 인격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기억을 해두세요.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국민이 이런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변호사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자, 징계예요, 징계. 성적이 아니라 징계. 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변호사의 윤리 의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법률 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성적 공개하지 않는 거는 알 권리. 알 권리 침해라고 봤어요. 그거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피의자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양손을 수갑을 찬채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허용하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격권을 침해하고 여기서 아까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관금지 심사원. 자, 촬영 허용행위는 형법 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1번적 인격권을 제한하는데 제한되는 기본권 주의하셔야 돼요. 특히 사례형 쓰시는 분들, 요 중요한 판례예요. 사례로 출제하기 좋아요. 그래서 청구인에 대한 이러한 수사 장면을 공개 및 촬영하기에는 어떤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촬영 허용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돼요. 아주 그 위헌성이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 자, 사례 대비하시는 분들 이거 쓸수 있어야 돼요. 이거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태아는 생명 유지를 모호에게 의존해 형성 중의 생명은 국가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볼 수는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태아 중요한 게 뭐야? 기본권 주체성 인정. 그다음에 생명 보호 국가의 보호 의무 인정. 자, 근데 이걸 제가 이거 왜 쓰겠어요? 비교해야 될게 뭐야? 초기 배아.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초기 배아도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초기 배아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인정했다라는 거. 자, 태아하고 초기 배아하고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 태아도 기본권의 주체성 인정. 그다음에 국가는 헌법 10조 이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 그러니까 태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도 있고 국가의 보호 의무가 인정돼요. 그렇지만 배아는 수정 후 10살의 경과 원지선이 나타나기 전 이걸 뭐라 그래요? 초기 배아라 그래요? 초기 배아라도 생명권의 주체. 근데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는 보호 의무가 인정돼. 아직 모체에 착상되거나 원지선이 나타나지 않은 이상 초기 배아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 배아라는 원시 생명체에 대하여도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음. 그래서 초기 배아에 대해서는 기본권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국가의 보호 의무가 있다.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는 입법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인간의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당 보호성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이게 좀 이게 잘안 하네.
달리? 달리? 보호당 불가능한 맞는 질문이에요. 자, 이게 보시면 인간의 생명 발달 단계에 따라 그 보호 정도나 보호 수단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생명 단계에 따라 살인죄, 영아살해죄, 낙태죄로 구분한 생명 침해 행위를 처벌하면서 보호 수단을 차별화. 어떻게 차별화?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중죄죠. 근데 영아살해는 직계 전속의 치욕을 은폐하기 위한 양육할 수 없으면 예상하거나 참작할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살해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낙태죄는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단계에 따라 보호수단을 달리하죠. 자.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 결정 헌법상 기본권 자기 결정을 한 내용으로 보장. 맞아요. 기본권 하나로서 보장되는데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국가 입법 의무까지 인정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권으로 인정되는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재판을 통해서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야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자기 결정권 한 내용으로서 보호. 기본권으로서는 보호가 되지만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의무가 인정되는지와 관련돼서 자기결정 보장하는 방법으로서는 법원의 재판을 통한 재판 규범의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입법 정책의 문제로서 헌법 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과 명백하게 볼수 없다.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상관을 살해한 경우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이요.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다양한 동기, 행위 태양, 범죄를 동일하게 평가해 사형만을 유일한 법정으로 규정. 그러면 범죄 중대성 정도에 비해 심각히 불균형적인 과중한 형벌 규정. 여러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납득하는 진짜 아주 막 죽이려고 뜻이 막 괴롭히고 막 이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우발적으로 막 고의로 막 이렇게 한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막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포함.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맞는 지문.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보고 대상으로서 행동이란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병역 의무 이행으로서 현역병 복무도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수 있는 행위에 속하?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되지 않아. 병역 의무의 이행으로서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수 있는 행위에 속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가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되어 할수 없다. 자, 아주 중요한 판례. 자, 그, 요, 자기낙태죄 조항은 그, 2019년에 나온 판례 중에 가장, 4월 달에 나온 판례로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그, 이제 그, 올해 출제된 문제만 실어서 그런데 그, 뭐, 작년, 네, 출제된 문제 포함해서 아주 중요한 판례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문제 다 풀어보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제 헌법 헌팅 교재 가지고 계신 분은 거기에 이제 다 풀어놨으니까 그 교재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다른 문제집 가지고 계시더라도 요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돼요. 자기낙태죄 조항 모자보건법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결정 가능 기간 중에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는 형사 처벌하기 때문에 치매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죠. 보시면. 자, 이게 이제 그 교재로 출제하다 보니까 이제 딱그 그거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요 풍부하게 좀 해설은 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 갈등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전면적 일률적으로 임신의 유지 및 출산을 강제하기 때문에
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는데, 예를 들어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불안정한 경우, 자녀가 이미 있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 남성과 교제를 지속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 계획이 없는 경우,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에서 배우자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된 경우, 결혼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원치 않는 임신한 경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을 침해한 2019년대에 나온 판례 중 가장 중요한 판례예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이 아니라 일반적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해 보호받는다. 아니라가 아니라 36조 1항뿐만 아니라 36조 1항, 그 다음에 헌법 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 그래서 36조 1항의 도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36조 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